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가 만든 빔이 얼마나 사용할 수, 몇 시간,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쭉 집어넣으면. 예, 네, 참, 그, 재밌어요. 예. 한번, 그, 간단히 그 물리상식을 갖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양성자, 양성자, 천억 개 이렇게 부딪히면, 이게 전부 다 플러스 하질 때 있으니까는, 이, 요게 어떻게 되는지 하면 딱 부딪힐 때는 요게 보통 1mm인데 딱 부딪히는 순간 이게 뭐냐면 지금 사극자가 이게 빔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이렇게 모아줘요. 이렇게 모아줘야 되잖아. 이게 벽 이렇게 하면 충돌을 한 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확산될 확률은 높잖아. 왜냐하면 요 보시면 전부 다 플러스니까 이렇게 벌어지겠죠. 벌어지면 주기적으로 딱 모아줘야 되겠죠. 그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죠. 상상할 수 있어요. 네. 푹 벌어지면 다시 모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진공도가 얼마냐면요. 지금 요거의 진공도, 요겁니다. 요 진공도가 10에 마이너스 13 기압이요. 이건 뭐, 진짜 상상을 초월할 기압인데, 이게 얼마 정도냐 하면요. 보통 1세제곱에 10에 19성 기체 상태인 경우에는, 세제곱에는 3주 알아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10에 19성 아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소나 산소가 있어요. 분자, 기체, 그러니까 공기 분자. 요만한데 10에 19성, 10에 19성 어떻게 읽죠? 10에 19성이 있는데 이게 10에 13 기압 정도 되면 공기 분자가 몇 개 정도 있나면요. 요 손톱만한데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놀랐어요. 300개 정도 있대요. 300개 정도. 엄청난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진공이면 어느 정도 진공이냐 하면 달 표면 진공의 10분의 1 정도 된대요. 엄청난 거죠. 달에 공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에 보다 10분의 1 정도 더 하이 베큐미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 정도에 300개 그 질소나 산소 분자가 있으니까 양성자 질소 같은 거 생각하세요. 질소 같은 거 이 구석에 저 중성자가 몇 개 있어요? 14개 있잖아, 합치면. 그럼 산소 16개 있잖아. 그럼 이 양성자 푹 지나가다 보면 자기보다 거의 한 10배 이상 덩어리가 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산란을 할 거 아니야? 그럼 퍼져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양성자끼리 플러스끼리 벌어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극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딱딱 모아주는 거예요. 모아줘도 이게 1초에 몇 번 이게 저 충돌을 하냐면 이게 덩어리가 거의 3,000개 덩어리가 돌아가는데 초당 10,000번 정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해도 통상 한 100시간 정도 수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양질의 빔, 그렇게 빔 이쪽 하는 사람들 양질의 빔이란 말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실험실을 할 때는 10시간밖에 못 써요. 수명이 10시간. 그리고 빔 다 빼내고 다시 세금질을 여쭤세요. 쭉 10시간 실험하고 쭉 빼내고 다시 2008개 다발 쭉쭉쭉 하는 거예요. 가갖고 막 하다 보면 옆으로 좀 새나고 엉성해지잖아요. 그럼 다시 빼내고 다시 해놔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냐 하면요. 물리학에 대한 감들을 잡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합. 그래서 이 뭐냐면 가속기 이 테크놀로지가 뭐냐면 초진공, 초저온, 그 다음에 초전도, 그 다음에 초고속 통신, 데이터 통신입니다. 이게 다 집약된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하이테크놀로지가 다 집약된 거기 때문에 초진공은 이해했죠, 지금. 예. 10에 마이너스 13기압이요. 초저온은 얼마죠? 1.9K도에 사는 거예요. 초저온. 초전도는 뭐죠? 이 정도 초전도 자체이잖아요. 초전도가 핵심인데, 이게 이제, 뒤에 몇 가지 이제 더 개념들을 잡으셔야 되는데, 가속기는 크게 전자 가속기하고 양성자 가속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혹은 이렇게 그 주, 헤비 이온.
헤비용 가속기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양성자 가속기 뭐 하고 있잖아요. 예, 경주. 또 박재세 회원도 한번 갈 겁니다. 그거 우리나라에서 그 원자력 연구소에서 가속기를 가장 오래 만들었던 사람이 우리 경북대 한 후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내가 옛날에 다른 모임에서도 한번 초청했고 그 사람을. 그래갖고 지금 근천에 있어요, 경주에. 이번에 내 다음 주 목요일인가 경주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거 와서 듣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천에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속기를 가장 그 오랫동안 만든 실무자입니다. 잘해요, 그쪽이 팀장 잘하는데. 근데 그 이런 강의를 듣고 나중에 이제 근처 가봐갖고 아주 그 가속기 한번 봐야 돼요, 진짜.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가천 어디 가면 저 의료용 가속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속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요즘 보기 힘든데 10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다 가속기 한 대씩 갖고 있었어요. 짤순이. 뭐죠? 짤순이. 뭐죠? 짤순이. 짤순이가 어디서 가속기야? 짤순이. 참, 뭐. 물리 공부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70년대부터 모든 집에 가속기 한 대씩 갖고 있었어요. 정확히 가속기요. 그러니까 물리라는 게 항상 옆에 있는데도 한 번도 우리가 그걸 생각 안 하고 살아온 거예요. 네. TV 불안관이 완벽한 가속기잖아요. 네, 일렉트론 가속기요. 그거는 전자 가속기요. 네. 처음에 이 사이클로트론을 처음 만들었던 노렌스 이 사람은 그게 12cm 밖에 안 돼서 손에 이렇게 들고 있어요, 가속기를. 그게 지금 그 20kg가 된 거예요. 예. 그 본질은 또 동일해요, 하나도. 그래서 과학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뇌사포 왜 이런 과학 운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느냐 하면, 일상생활 용어하고 이 범벅이 돼갖고, 이걸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어렵다 생각하는데, 기본 논리로 딱 들어가 보면, 과학만큼 단순한 거 없어요. 우리가 우주 전체를 이것만 하면 다 안다는데, 세상에.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안 믿잖아, 사람들이. 내가 그런 모델을 많이 강의를 해요. 그럼 대응 반응이 뭔지 알아요? 아, 그건 뭐, 현을 끼 맞추니까 되네. 그건 뭐, 저, 중고등학교 책에 가로 나오대. 예. 연구소 박사들한테도 물어봐요. 양성자가 UUD 코울 이러는 거 몰라요, 저. 대부분 몰라요. 별 가능한 게 없다고 살아가는 거야. 그거 수소 가속하는 그 비슷한 실험 하는 사람도 몰라요, 잘. 그게 왜 그렇게 된다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가속기 전체 역사를 알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어떤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노력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 이게 겉도는 이야기가 아니고 와, 이거야말로 진짜 자연의 대응 설명하는 거네. 그게 다를까요? 그래서 내가 이거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잘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양성자 전자를 다른 데서 배우면 그거는 겉돌은 그냥 공깃돌 같은 건데 가속기를 통해서 배우면요 퍽퍽 그냥 아 그건 진짜 리얼이구나. 그 진짜구나 그게. 그걸 느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에 흩뿌려진 천억 개 양성자가 삼천 다발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다 합치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1g쯤 될까요, 양성자? 놀랍게도 그걸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전체 양성자 천억 개 곱하기 2,800개, 3,000개 정도 다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양성자 개수인데 그걸 그람으로 바꿀 수 있어요. 100g? 상대적으로 같은데, 뭐 20kg 넘으니까, 뿌려놨으니까. 잘 들었어요. 20억분의 1g입니다. 수소. 됐죠? 그럼 내 강의하다 내 침 튀기는 이 침에 들어가 있는 이 물분자 속에 있는 양성자 숫자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가요? 이제 원자가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이해돼요? 예. 이성 가속기를 통해서 이걸 배우면 명확하게 지금 존재하는 거고 천문학적 돈을 갖다 붙고 엄청난 전류를 흘리고 전자가 뭐고 양성자 뭐고 매일 만들 수 있는 이게 리얼한 실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다른 식으로 이 전자, 양성자를 배웠기 때문에 이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쪽 하는 사람들이 이걸 1974년도 이게 11월 혁명이라까지 이야기하는가를 책에 나오는데 그걸 다 공부하면서 느낌이 안 오는 거야, 이게.
뭐 이걸 갖고 무슨 혁명이라는 이야기까지 붙여. 근데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진짜 혁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뭐가 리얼인가 그걸 물어봐야 돼요. 뭐가 진짜인가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때 비로소야 자연이 뭔가 조금 느껴요. 이 양성자, 이게 전체 다 합쳐서 수수잖아요. 양성자가 전자표 수, 그냥 수수인데 이게 20억분의 1g이요. 저거 전체 26.7kg에 뿔에 나는 전체 그 양성자 다발이. 내가 침 튀긴 이 침에 들어가는 물분자에 있는 양성자 개수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에너지가 얼마인 줄 알아요? 저걸 또 계산해 놨는데 이게 이 빔 다발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KTX 에너지 정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전면 충돌해갖고 그 속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계산하는 과정을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전 세계 3만 6천 대의 PC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어떤 현상이 있는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뭐 그거 뭐 이런 이야기하고, 이거는 보세요. 지금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쪽이 아니고, 내가 그, 잠깐 다시,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어디냐면, CMS입니다. 이건 더 클 거예요, 아마. CMS가 이게 3만 6천 명이 종사를 하고, 과학자가. 여기에 정말 38개국에서 138개 연구소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38개 나라가 하니까 웬만한 선진국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3,600명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요것만 그렇대요. 나머지 다 하면 몇만 명이 놀랍게도 잘 들었어요. 다른 통계가 그러니까 썬에 가담된 물리학자, 입자물리학자, 지구상의 입자물리학자 반이 썬에 가담되어 있대요. 됐나요? 그러니까 썬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하는 뉴스거리가 아니잖아. 이걸 세부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인간 현상이 뭔가, 도대체 자연이 뭔가를 알고 싶은 사람은 첫 번째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썬이 도대체 뭔가, 단순하게 무슨 가식거리로 아니고 힉스 뭐 영화 이야기도 아니고 도대체 야들이 뭔가 하나 진짜 따져줘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명명한 실체가 있는 이야기가 대부분 사람들은 가식거리로 흘러가고 명확한 실체 없는 이야기들이 범람하고 있다는 이 현상을 뭐냐? 무슨 뭐 영혼이 어떻고, 무슨 진리가 어떻고, 신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에 전율과 명명이죠. 그거 무슨, 그거 하나 1g짜리 무슨 뭐 재할 수가 있나요? 뭐 하나는 있는가요? 아니, 그걸 떠나갖고 전율과 그거에 대해서 어떤 동의할 수 있는 쪼매라도 근거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자기 주장하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라는 게 뭐냐면 폭 하면 그냥 얻어맞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진공, 진공 이야기 계속 이렇게 해주면 안 잡히잖아. 명확한 실체들일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자연이 뭔가, 예, 자연이 뭐고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정리해 볼게요. 전자, 양성자, 이어서 보면 확실해져요. 이게 전자를 가속시키는 게 쉽겠어요? 양성자를 가속시키는 게 쉽겠어요? 첫 번째 질문. 네. 양성자? 전자? 첫 번째.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가속기인데 이게 전자 가속기인가 양성자 가속기인가 알아야 되는데 전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속하기는 쉽죠? 가벼우니까 가속이 잘 돼요. 잘 되고 코너 타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자 가속기는 초동조차 거의 안 써요. 이거 처음에 이건 NEP 이쪽에서 전자 양성 가속기에서 초전도 좌석 안 써요. 안 써도 보통 좌석 가도 되는 게 뭐냐면 전자 가볍게 따면 코너를 틀어도 강소를 달아도 가벼울게 아니라 쉽게 휙휙 각도를 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성자는 이거 2,000배 가까운 거야. 푹 하고 가니까 이거 뜯겨 그만큼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좌석도 안 되고 초전도 좌석을 해갖고 이 마그네틱 필드 엄청 강하게 해서 확 당겨주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가속기는 가속하기 쉬운데 근본적인 바틀릭이 뭐냐면 전자가 가속을 하다가 콩을 틀면 가속도 운동이잖아요. 가속도 운동하면 일렉트로 라디에이션으로 이걸 다 빼내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전자 가속기는 원형으로 못 만들어요. 아,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거 전자 가속기 큰 게 만들었는데 핵심이 뭐냐면 100기가 일렉트론 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이클로트론, 사이클로트론이 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뭐냐면
즉 선명가속기가 돼야 돼요. 라디에이션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선명가속기 100kg가 한계라 보시면 돼요. 선명가속기. 그리고 린니어 액셀레이터라 그러죠. 린니어 대표적인 게 어디 있죠? 스탠포드 대학 있죠. 예.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린니어 액셀레이터.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죠. 선명가속기. 양성자 가속기는 뭐냐 하면 전부 다 거의 다 예외 없이 사이클로트론입니다. 아, 싱크로트론. 싱크로트론이요. 이거는 SYN 싱크로트론이고, 이거는 가속을 많이 시킬 수 있어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뭐냐면 태버까지 올라와요. 7태버. 이거 얼마 전에 이 에너지가 일로 가는 데는 빠졌는데, 일로 가는 에너지가 이게 7테라 일렉트론 볼트. 한쪽이. 그럼 양쪽이 얼마죠? 14테라 하는 거예요. 14테라. 자, 이제 에너지 노선 내겠죠. 이게 좀 우주를 이해하는 거는 다른 에너지 다 버리고 딱 에너지 하나만 하면 돼요. 일렉트론 볼트 전부 다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바꾸면 좀 현실이 뭔가 딱 들어와요. 7테라, 양쪽이 14테라. 그래서 이쪽은 14테라까지 가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혼자 그렇게 못해요. 갑자기 뭐 14테라에서 가는 게 아니고 PS에서 중요합니다. PS에서 26테라까지 올려줘요. 26기가입니다. 26기가 일렉트론 볼트까지 예비로 올려줘요. 이게 저 예비 가속기 개념입니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쭉 보내갖고 여기서는 얼마냐 하면 450기가 일렉트론 볼트까지 올려줘요. 자, 그러면 452배 하면 그 1테라쯤 되잖아요. 1000기가. 그리고 이게 1테라가 뭐냐면 이 7kg쯤 되면 1테라 양쪽으로 하면 1테라 되잖아. 바로 이게 뭐냐면 테라트론이 바로 야하고 경쟁자예요. SPS하고. 테라트론 어디 있는지 알아요? 페르미넴에 있잖아요. 페르미넴에. 페르미넴 테라트론을 하고 야하가 경쟁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경쟁사를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예. 근데 양성자는, 전자는 이런 그 100기가 일렉트론 이상일 때는 선능으로 많이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또 뭐냐 하면, 야는 장점이 있어요. 에너지를 많이 못 내는 대신 가장 장점이 뭐냐 하면, 출발점을 정하게 하는 거, 출발 스테이트를 하는 거, 전자잖아요. 반전자잖아요. 질량, 뭐, 스핀 정확히 다 알잖아요. 충돌,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정확한 측정을 할 때, 정확한 측정,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요. 이걸 개념할 때. 근데, 양성자 가속기는 아까 이야기했죠. 양성자 어떻게 보인다 그랬죠? 이렇게 큰 바다 같은데요. 근데 여기가 콕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온갖 근로원들이 난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하나의 양성자예요. 또 다른 양성자를 충돌했다 했을 때, 잘 때 기가 막혀요. 다른 양성자도 이렇게 콕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양성자도 이 근로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야들이 두 개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싶은 건 콕, 콕끼리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야가 이쪽에 근로원하고 충돌하는지 콕, 온갖 현상이 상상 중에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양성자 가속기는.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면, 리처드 파이만이 만들었던 게 파톤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파톤. 그 파톤 분배 함수라 하는 게 굉장히 핵심 개념이에요. 야들이 이렇게 충돌할 때 확률적으로 어디 충돌하는가 분포 곡선이 나와요. 그래서 질량이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정확한 측정. 내가 꼭 무슨 정확한 측정을 하려면 전자 가속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야들은 에너지를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지의 하이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게 유리한 거예요. 미지의 입자. 예. 그래서 미지의 고에너지 입자를 발견해 유리한 거.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죠. 입자 발견 콕 다 이쪽에서 나와요. 자, 근데 요걸 조금 이해해야 좀 더 의미를 할 수 있어요. 요 두 개가 다른데. 그런데 바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나 하면 이 역사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7kg짜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대항하는 게 어떻게 됐냐면 요거 이름 요 다시 들어 줄게요. ISR에 뭐가 약자냐면 이게 선의 최초의 충돌기입니다. 선의 최초 충돌기고 intersecting storage ring입니다. 교차 저장링으로 번역이 되죠? 이게 우리나라 교차 저장링인데, 어디에 건설된다면, 요거 요렇게 건설이 됐어요. 꽤 커요.
그게 1971년도부터 동작했는데 이게 거의 가속계의 선생격을 했어요. 지구상의 대부분 충돌기가 역을 모델을 해갖고 미국 쪽에서는 이게 미국 쪽에서는 페르미넵에서 뭐 했나 하면 뭐죠? 테바프롬. 테바라는 게 1테라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에서는 뭘 했나 하면 이걸 갖고 곧장 SPS 모델이 된 거예요. 그 놀랍게도 두 개 다 둘레가 7kg짜리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하고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네. 거대한 그 저 대륙끼리 지금 저 과학적 경합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 홈런을 어디서 쳤나 하면 1차 홈런이 1983년도, 81년도부터 이게 가동을 했어요. 여기서 홈런이 일어나는 거야. 홈런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 무슨 홈런이 쳤죠? 바로 이 이야기. 이게 워낙 중요한 개념이에요. SPP바S. SPS는 가속기인데 충돌기로 변형을 하면서 이게 양성자, 양성자 가속기인데 여기서는 반양성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양성자를 저장하는 이 기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항률 냉각법하고 전자 냉각법이 있어요. 항률 냉각법을 확실히 공고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반대로 메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SPS 이 프로젝트에 보통 이 프로젝트에서 디텍터가 중요해져요. 이제 디텍터가 그냥 거의 프로젝터 그 이름 비슷하게 되는데 디텍터가 두 개가 들어가요. 이 디텍터가 뭐냐면 UA1이라는 디텍터하고 UA2라는 디텍터예요. 이 UA1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루비아예요. 카를로 루비아. 그 어떤 책에 보면 그 입장불량 학회에서 미국에서 하는데 루비아가 그 저 바닷가에서 수영하니까 옆에 사람 팻말을 걸어놨다잖아. 아무도 접근 못한다. 접근 금지. 루비아가 대서양을 전선해서. 하여튼 그 정도로 이 입장불량이 아주 전설 같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루비아하고 반데르메르가 바로 1983년도 노벨상을 받아요. 네. 근데 뭐냐면 잘 들었어요. 이때 이 사람이 소장이 아니고 이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이때 전체 소장은 누구냐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애덤스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애덤스라는 사람이 역사 이야기하니까 되게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네. 빨리 수학 수시 풀어야 되는데. 애덤스라는 사람이 33살 때 시선의 소장으로 부임해 와요. 아, 대단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쪽에 삼정인이요. 처음에 이 사람이 했던 게 PS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 이 사람이 했는 게 PS 시스템, 그 다음에 SPS. 이 사람 다 해요. 그 다음 이 사람의 자기 과학자로서 최고의 그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면 LEP 시스템이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LEP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인데, 이 무렵에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어떤 장면에서 이 루비아가 급히 제안을 하는 거예요. 급히 제안을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전체 이야기 이해를 하시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이 전체 이야기 핵심이 뭐냐 하면 누구나 빨리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1980년도 중반이니까 이게 이론이 언제 나왔어요? 네. 1970년도 다 나왔잖아요. 1970년도에 와인버가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이걸 통해 갖고. 이게 핵심인데 이 사람이 봤더니 루비아가 봤더니 지금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이 입자를 빨리 찾아야만이 미국하고 경쟁해서 우위를 점할 것 같아. 근데 페르미넵이 봤더니 벌써 테라까지 올라가고 곧 발견할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나 이 사람이 이 이야기요. 자기가 이쪽 그 애덤스한테 지금 있는 가속기를 개조해갖고 이 SPS를 개조해갖고 W입자 찾자, G입자 찾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덤스 입장은 애덤스 최고 관심이 뭐냐 하면
이 26.7km 터널 뚫어갖고 LEP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왜 LEP가 필요한가? LEP도 10년간 가동합니다. LEP가. 이게 거의 한 10년간 가동해요. 10년 이상 가동하잖아요. LEP가. LEP가, 여러분, 낮에 하던 클라우드를, 이 충돌기를 이해하려면 LEP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LEP는, 자, 이게 전자가속기잖아요. 왜 이 사람이 그 전자 정밀한 측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왜 정밀한 측정을 하고 싶었던가 하면 SPS에서 무지하게 많은 뉴트리노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한 가지 알아두는 게 이 중간에 뭐가 있나 하면 가가멜이라는 디텍터가 있어요. 이쪽 보세요. 요거에 있었던 가가멜을 이해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많아. 가가멜은 가라강티아. 그 소설 있죠? 가라강티아. 뭐죠? 갑자기. 가라강티아 그 저 거인국 이야기잖아요. 예. 거기 나오는 거인국의 그 최고 엄마요. 그쪽 이름이 가가멜인데, 이 가가멜이 뭐 하냐면 디텍터요. 무슨 디텍터냐? 우리 국립과학관에 가서 그 저 버블 챔프 비슷한 봤잖아요. 이거는 거대한 중성미자 검출기요. 뭐냐면, 기가 막혀. 참 이런 얘기 들어보면. 이 가가멜은 큰 원통인데, 이게 선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이제 나중에 가서 볼 거예요. 예. 이게 천 톤의 액체를 채우는데 이게 뭐냐면 CF4BR이라는 예, 굉장히 질량수가 높은 액체를 채워요. 근데 이게 전적으로 뭐냐면 여기에 뉴트리노를 측정하는 거예요. 뉴트리노. 뉴트리노랑 뉴트리노가 일으키는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뉴트리노를 누가 상상해 주느냐 하면 바로 SPS가 공급해 줘요. 그 지금 또 이 SPS에서 나오는 이 뉴트리노를 750km 떨어진 이탈리아의 사소라는데 NGSO인가 그래요. 정확히 약자가 맞는지 모르겠다. 사소까지 보내갖고 뉴트리노 검출을 하는 측정 실험이 있어요. 그게 이어서 나오는 뉴트리노. 뉴트리노로 자 나오잖아요. 자 이 요거는 여기서 다 했다는데 내가 오늘 강의는 내가 딴 데 성부를 안 걸어요. 이걸 여러분들, 이걸 갑옷처럼 갖고 가시라는 거예요. 저 뉴트리노 다 나오잖아요. 요거, 세 종류 뉴트리노. 이거 갖고 최근에도 노벨상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 뉴트리노를 측정했는데, 왜 뉴트리노를 측정하려고 했나 하면, 요거에 이걸 채워갖고 뉴트리노를 많이 측정을 했어요. 했더니, 알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이 아들이 이 뉴트리노 측정을 해갖고, 이 에담사 그룹이 그동안 점점 해갖고, 이, 뭘 알고 싶었냐 하면, 뉴트리노를 측정해갖고, 바로, 세타, 오메가 값을 측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거 어디 나왔죠? 기억나나요? 지금, 자, 기억나? 아무도. 예, 네, 와인보드 각이고, 이게 바로 어디서 나와? 자, 한번 볼까요? 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잠깐 볼까요? 자, 그 뒤에 좀 해봐야 돼. 이거 할 때, 잘 잡아야 돼. 이건 좀 미리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이 라그랑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2분의 1, du파이에, 대저에, du파이, 이거 계산 쭉 했잖아요. 이 계산하는 과정이 다시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거 쭉 하면 어떤 값이 나오느냐 하면, 이쪽에 중간에 쓰는 공식으로서, g1bnu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G1 GU가 나오잖아. GU 사인 세타 오메가 나오잖아. 바로 이 세타요. 세상에 제대로 공부한 사람 눈물이 확 쏟아져야 돼요. 이쪽 이야기들을. 네. 여기 GU가 뭔데? 그 다음에 G2 뭐죠? B 아 이건 G2 뭐죠? 저거잖아. GU3U인가? 그거잖아. 이거 하면 얼마 되죠? 이거는 G2에 GU에 코사인 세타 오메가 되잖아요. 이 값을 알아야 돼. 이 값을. 세타 오메가.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뉴트리노를 이걸 했던 거예요. 이걸 해갖고, 이제 점점 이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나 하면, 이 값들이, 이게 중성미자 뉴트리노 측정을 통해서 이 값이 바운더리를 알게 된 거예요. 0.3에서 0.6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농축돼 갖고
1980년도 초쯤에는 이 값이 드디어 이거 발견하기 직전에 나온 값이 이 세타 값이 세타 W 값이 와인버 값이 0.23으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드디어 이게 나오면 이 값이 나오면 뭐를 계산할 수 있나 하면 곧장 조금만 더 가면 이어서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량들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이 흐름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에덤스는 이제 좀 왔으니까 이제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이 궁극적인 사람들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스탠다드 모델. 스탠다드 모델이 우주의 모델인가? 이거의 정밀 검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 가속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G 값에 이 계산 G 값하고 이 세타 값에 매년 정밀도가 높아지는 게 테이블로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시 이야기하면 이 전체 흐름이 지금 여기에 다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은 이거예요, 이거. 이게 스탠다드 모델이고, 이게 지금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이론이에요. 네, 그걸 얼마나 정밀하게 하면, 이건 이제 근로원만 들어가면 되죠. 근로원은 뒤에.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에담스는 LFP 건설에 완전히 올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밑에 있던 사람이 이거 해갖고 더 빨리 이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제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승인을 해줘갖고, SPS가 SPP, 일시적으로 SPPS로 바뀌어진 거예요. 양성자 반양성 충돌기로 바뀌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반양성자를 농축시키는 그 전문가가 나와갖고 이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언제 찾았나 하면 이게 1981년도인가. 그래서 노벨상을 1983년도인가 상을 받아요. 이게 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때 몇 개 찾나 하면 W 입자가 뭐 대략 한 40개. 45개인가 그렇고, G 입자가 4개 발견해요. 자, 그런데, 근데 지금, 이제 힉스는 아직 몰라요. 야들이 지금 동작을 하면,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제 그 다음 명렬이 갈라집니다. 내가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터뜨려버린 거야. 1980년도 초에. 그러니까 동일한 레벨의 SPS급이 어디냐면 미국의 테바트론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 흐름을 알아셔야 돼요. 입자 가속기. 미국에도 당연히 미국에도 가속기가 있는데 미국의 가속기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면 짧게 이야기 드리면 노런스가 바로 뭘 했냐면 사이클로트론을 발명해요. 1930년대입니다. 대략 30년대요. 사이클로트론을 발명을 해요. 이때 처음 만들었을 때 이게 12cm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어요. 저도 이게 어디냐면, 유시 버클리에 있어요. 유시 버클리에서 넘어가면 그 있어요. 그 부근에다 가봤는데 내가. 노렌스 연구소가 굉장히 가속기 연구소가 지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미국에서는 유럽의 이쪽 선에 경쟁하는 걸로서 미국의 동부에 있는 9개 대학이 돈을 각출해가 만들었던 내셔널 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브룩헤이븐입니다. 브룩헤이븐 내셔널 랩이요. 네. 브룩헤이븐 내셔널 랩에서는 뭐가 있나 하면 코스모트론이라는 가속기, 초기 가속기. 요게 뭐냐면 PS하고 동급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게 AGS라는 가속기가 나와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미국의 메인 주자가 누구예요? 페르미넵이잖아요. 테바트론이에요. 테바트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테바트론이 이거 선수를 놓쳤죠. 충분히. 왜냐하면, 야가 발견했는 게 7kg 둘레 이건데, 테바트론이 바로 7kg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인데도 놓친 거예요. 테바트론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 그 무렵에 SPS에 미국에서 대항하는 시스템이 뭐였나 하면 야심작이 뭐였나 하면 참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사벨이라는 가속기가 있어요.
ELLE, 이사벨. 이 가속기가, 예, 이게 이제 1983년도. 벌써 돈을 2억 들여놨어요. 2억 달러, 2억 달러 들였는데 이 가속기를 스탑시켜요. 이 프로젝트를. 2억 달러. 이 1980년대.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 틈을 다 파고 막 진행되는데 뭐냐면 뒷북 쳤잖아요. 여기서 83년도 왜 스탑했는지 이해돼요? 이게 언젠데? 야들 발굴했는데. 노벨상 받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곧장 어떻게 했냐면 이걸 스탑시키고 미국에서 국력을 기울여갖고 말 그대로 국력을 기울여갖고 그 유명한 SSC 프로젝트가 론치가 되는 거예요. 슈퍼 컨덕팅 슈퍼 클라이더 그 유명한 예, 바로 이때 제가 미국에 그 텍사스 A&M에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왜 너무나 리얼해요. 저는 우리가 학교에서 점심으로 가면 그 식당이 있는데 그 저 맥도날드 같은 데인데 먹으면 그 창문에 슈퍼 클라이더 그 모형도가 쫙 붙여놨고 그 붐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때 텍사스 A&M 물리과에 그 몇 년 전에 머레이 겔만을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와인버그가 원래 저 하버드에 있었잖아요. 모셔왔어요. 돈 많이 주고. 그리고 지금도 아주 텍사스 오스틴에 와인버그가 있어요. 그 무렵에 텍사스 A&M 물리학과는 겔만을 초대했어요. 초빙해갖고 이제 모셨는데 그 디파트먼트 그 무렵에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그 디파트에 사무실까지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 와이프가 텍사스 엘레지에 하고 한도를 있다가 그냥 도저히 못 있겠다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1993년도에 잘 들었어요. 슈퍼컨덕팅 클라이더 이게 둘레가 얼마인 줄 알아요? 80km 이게 26km요 이게 페르미터 7km요 둘레가 80km 예. 40태보를 만드는 걸 위해서 80km 구를 뽑았어요. 돈을 벌써 얼마 썼나 하면요 1983년도 그 당시에 20억 달러 썼어요. 그 당시에 20억 달러 터널 다 뚫었어요. 이거는 와코. 지금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 와인버그 책 야생의 꿈이라는 그 책 그 밀반 나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와인버그 그게 너무 안타까워 책을 썼어요. 야 그. 예. 그래서 이게 어디냐 1983년 스탑이 돼요. 그래서 미국이 참 그 입자 물리학권에서 이때 이제 주도권을 잃게 돼요. 이게 이제 의회에서 결국은 이제 밖으로 사는 의회에서 성의를 안 해줘요. 그다음에 그 입자 물리학자가 사회적 논란이 막 있기 시작하고요. 이게 천문학적 10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는 천문학적 돈을 해갖고 딴 실험하면 되지 배고픈데 우선 이렇게 돼 물리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지금 그 결과는 보세요. 지금 야들은 보세요. 유럽은 아직도 그 지금 궁극의 입자 지금 거의 밝은 90% 이상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게임 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해버린 거예요. 20억 달러 들였는 거 틈을 파다가 스탑해버려요. 그래서 왜 내가 이 등장인물을 자꾸 이야기했냐면 결국은 사람들이요. 진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예. 뭐 뭘도 볼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 뭐 그런 얘도 많잖아요. 우리도 주변에 뉴스 들어보면. 결국은 사람이 대형 프로젝트 사람이 하는데 이걸 해준 사람이 바로 루비아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불같은 성격이었는지 비서를 3주 만에 비서 3주를 못 버텼대요. 그 밑에 있는 비서들이 불 갖고 그래 밀어붙였던 거 확신을 갖고 자기 실력을 확신을 갖고 이거 반양성자 양성자 충돌기 만들면 금방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실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주도권이 그때부터 터닝이 이쪽에 서는거 오고 페르미랩은 이제 물론 페르미랩도 이제 마지막 한 건을 크게 하죠. 그게 뭐죠? 페르미랩에서 타콕을 발견하죠. 언제냐면 1990년도 중반입니다. 저 있을 때. 저 타콕을, 저 페르미랩 꼭 기억하시는 게 타콕을 발견해요. 네. 타콕을. 네. 저 타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 타콕 지금 마지막 이 콕을 발견해요. 이 질량이 얼마나 그랬죠? 175기가였죠. 양성자 200배쯤 되는 거예요. 네. 저 그게 타콕이, 어떤 식으로 붕괴가 되느냐 하면, 그 측정했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꼭 기억, 그리세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테마트론 또 뭐냐 하면 PP 양성자 반양성 충돌이에요. 야들도.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가 막혀요. 자 양성자
이쪽에 양성자 번들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반양성자 번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양성자, 반양성자가, 예, 이게 이제 에너지가 두 개 합쳐갖고 1테라가 넘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예, 충돌을 하면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수직으로 입자들이 나와요. 나오면 이거 잘 적으세요.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탑쿼크예요. 탑쿼크의 안티쿼크예요. 반물질이요. 그 다음 위로, 수직 위로 탑쿼크가 나와요. 이건 그 다음에 24승초 만에 이게 붕괴가 돼요. 붕괴가 되면, 안티 탑쿼크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 붕괴가 돼갖고 중간 과정이 바로 뭐가 생기느냐 하면, 그 유명한 W- 입자가 생겨요. 네. W- 입자가 생기고, 이 W- 입자가 또 찰나적으로 붕괴가 되면서 두 개로 갈라지는데 뭐가 되느냐 하면, 일렉트론 생기고, 일렉트론 뉴트론이 생겨요. 근데 얘도 패밀리 개념 아셔야 돼요. 다른 거 생길 수가 없어요. 일렉트론 생기면 일렉트론 뉴트론이 생겨야 돼요. 이게 바로 패밀리 개념이에요. 이거 있잖아. 일렉트론 생기고, 일렉트론 뉴트론 생기고. 그 패밀리 개념.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이쪽은 뭐가 되냐면 안티 바텀 커브가 돼요. 안티 바텀 커브. 밑으로는 바텀이, 밑으로는 저 안티입니다. 반물질. 반물질 개념. 페르미, 디라이기션 풀었잖아. 반물질. 이제 막 쏟아져 나와, 이쪽에는. 일상 용어, 이쪽은. 그 다음에 이 바텀 커브가 또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다른 하드론으로 바뀌어져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Z라 그래요. 아까 Z 이야기 잠깐 했죠? 이게 바텀 컥이 붕괴가 돼서 Z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위로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일하게 대칭으로 그려주면 돼요. 위로 올라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는 무슨 입자? W 플러스 입자가 나와요. 네. W 플러스 입자가 나오고 이쪽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예, 놀랍게도 뮤온이 나와요. 뮤온. 뮤온인데 플러스 뮤온이 나와요. 뮤온 나오고, 얘는 뭐 나오겠어요, 그러면? 예. 그렇지. 이제 패밀리 개념 확실히 알았죠? 예. 그래서 내가 일부러 설명하는 게, 바로 뉴트리온 나오는데 뮤온 뉴트리온 나와요. 됐죠? 이게 패밀리 개념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이쪽은 뭐가 나오겠어요? 항상 대칭적이에요. 이쪽은 뭐냐 하면, 바톤 컥이 나와요. 예. 안티 바톤 컥이요. 바톤 컥이 나오고, 이쪽에는 무수하게 많은 또 Z가 나와요. Z는 다 하드론으로 바뀝니다. Z 나오고 이 Z가 바텀 컥 Z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컥이란 건 이제 좀 사무치나요? 컥이 이제 탑 컥, 바텀 컥 뭐 이런 것들이 참 컥 이런 것들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요 장비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바텀 컥 팩토리요. 바텀 캡을 무지하게 만들겠다는 거요. 그것도 이제 약한 상호작용을 아주 깊이 연구하겠다는 거요. 예. 이게 바텀 컥입니다. 바텀 컥. 다 컥이 이렇게 붕괴되고. 예. 자, 그 다음에, 자,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기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게 이 검출을 한다는 게 이 검출기가 이거 엄청난데, 이게 얼마인지 알아요? 22,500톤이요. 믿거나 말거나. 22,500톤이요. 이 검출기 무게가. 그 중에, 예, 22,500톤 쯤 돼요. 2만 톤이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저 사진들, 나중에 사진들 한번 보세요. 사람 개미망처럼 보여요. 예. 그리고 이게 이 톰콩슨 LP 가정에서도 여기에 측정 장비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방이 이런 방이 몇 개나 있었나 하면 60개나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사가 1980년대 유럽에 있던 가장 큰 토목 공사예요. 이 LP 당시에 만들었는데 이게 오차가 얼마쯤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터널 오차도 알아보세요. 하여튼 상세하게 해야 돼. LP에 대해서. 아, 선 이쪽에 대해서. 이게 이 터널 오차가 터널은 오차가 0.5cm 최종 측정해보니까 0.5cm
그 다음에 빔라인 이 요거 어디서? 요거의 오차는 얼마나 하면요? 0.1mm.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몇 킬로예요? 26.7km의 터널을 뚫었는데 높이 3m짜리 터널을 뚫었는데 그 이 편차가 0.5cm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공수에 측정했어요.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저는 어떻게 지하 100m에서 여기서 보고 한 것도 아닌데 지하 100m 밑에서 이거 터널을 파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 할 때 달의 이 조석 간만까지도 다 계산이 돼요. 영향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말해야 되는 게, 이쪽에 이런 측정 장비들이, 디텍터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좀 빨리 그려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론상으로. 여기까지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디텍터. 디텍터 하나가 거대한 빌딩 정도입니다. 디텍터의 대부분 자, 이제 입자 물리학에서 대한 디텍터가 기본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4등분을 하세요. 자, 예. 그래서 디텍터에서, 여기서 입자 뚫은 맨 안쪽입니다. 맨 안쪽에 있는 측정기가 뭐냐면, 궤적 검출기요. 예, 실리콘으로 주로 하고, 궤적, 그러니까 트래킹, 입자가 지나가는 그 경로를 다 파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검출기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전자기 에너지 검출기요. 전자기 에너지 검출기가 두 번째 붙어요. 한 덩어리도 다 연결됩니다, 이게. 세 번째가 뭐냐면, 하드론 에너지 검출기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그 마지막 외곽에 붙는 게 항상 뮤온 검출기요. 자, 이것도 뮤온 나왔죠. 여기 있는 등장인물 하나 놓치면 안 돼요. 뮤온 나왔잖아. 뮤온 검출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처음에 이제 이쪽에서, 예를 들면, 포톤이 온다 합시다. 포톤. 광자. 자, 광자 오면, 궤적 검출기에 흔적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광자는 포톤은 전기를 안뜯기 때문에 궤적 검출기 안 나타나요. 어쩌냐면 전자기 상호작용을 할게 이쪽에서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서 막 인터랙션 하는 게 나와요. 전자기 에너지 검출기 전 광자는 잡혀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일렉트론하고 안티일렉트론 어디서 잡힐까요? 궤적이 보일까요? 물론 보여. 궤적도 보이고, 궤적 검출기 보이고, 인터랙션 어디서 하느냐 하면, 전자기 에너지 검출기에서 인터랙션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 수많은 사진을 찍겠죠? 전부 이제 컴퓨터 다 처리하죠. 네. 다 하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뮤온이요. 뮤온은 특이하게, 굉장히 오래 살아요. 뮤온은 굉장히 오래 살기 때문에, 그 상드레졸 효과에 갖고 항상 교과서에 나온 문제인데, 지표면까지 늘어와요. 우주선에서 뮤온이 오면 빨리 지금 수명 길어져 갖고 밑에 늘어와요. 그래서 뮤온이 보통 입자는 10에 많아서 뭐 10성 넘잖아요. 근데 100만 분의 1초인가 그렇게 살아요. 상당히 오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통과해요. 뮤온은 이렇게 빠져나갈까지 해요. 여기까지 나가요. 뮤온은. 네. 그 다음에 양성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성자 디텍터. 양성자는 궤적이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궤적이 다 보이는데 어디서나 하드론 이쪽에 와서 인터랙션 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양성자인데 갑자기 여기서 안 보이다가 여기서부터 보이는 게 있겠죠? 그게 뭐겠어요? 이게 중성자예요. 네. 됐죠? 그래서 뭐냐면 포톤도 전자도 중성자도 양성자도 뮤온도 한꺼번에 디텍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종합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 과정 들어가는 거예요. 종합을 해갖고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충돌해도 아까 이야기했죠. 몇 개 찾았다. 여기서 초기에 40개,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서 이게 진짜 묘미가 있어요. 공부해보면. 그러면 뭐 뉴트리노 검출도 보면 뭐 4개 했다, 10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힙스 버전도 난 초기에는 뭐 이벤트가 몇 개 이렇게 개수로 해야 할 정도로 나와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뭐 양성자 초당 6억 개 충돌했는데 뭐 서너 개밖에 못 발견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요. 이제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데 초기에는 그래요. 근데 일단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 바텀 팩토리가 LHC가 1년만 가동하면 이 바텀 팩토리가 바텀 안티바텀 쌍이 10억 개 정도 연 10억 개 정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됐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자연현상이라는 게 발견하기 전에는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발견했다 하지만 그건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 현상은. 우리가 엉뚱한 데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측정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측정하기 시작하면 그게 동일한 형태의 반응이 수억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오죠. 그게 진짜구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힉스를 찾았는데, 뭐, 서너 개 찾았다, 네 개 찾았다, 다섯 개 찾았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초기에. 지 버전 네 개밖에 못 찾았잖아요. 그래도 왜 과학에서 공인을 해주느냐 하면, 놀랍게 잡으세요. 지 버전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 버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 입자가, 이 SPS가, 아니, LEP가 2000년도 끝났잖아요. 놀랍게도. LEP가 2000년도 끝났을 때까지 지 입자 몇 개 발견했는지 알아요? 야는 첫 번째 몇 개는 네 개밖에 못 했잖아요. 근데 LEP에서 2000년도까지 1700만 개의 지 보존을 발견해요. 됐죠? 이제 그거는 의심의 논란이 없다는 게 좀 명확해지셨죠? 아, 이 느낌 말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리얼한 거예요. 1700만 개 지 보존을 발견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입자를 발견했다는 건 도대체 뭘 갖고 입자를 발견했다는 거냐 하면요. 자, 그거 좀 이해할게요. 자, 여기 간단히 적을게요. 우리가 자, 이 식이 가장 위대한 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죠? 4차원의 에너지 공식. 예,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PC 자성에 플러스 MC 자성의 자성.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입자를 찾는 건 질량이잖아요. 요 질량 요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입자를 찾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MC 자성에, 더니, 루트 E 자성 마이너스 PC 자성이에요. 요 공식이요. 예. 네. 그래갖고 뭐냐 하면, 요거는 반응 후에 에너지 측정할 수 있죠. 모멘텀 측정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입자 질량이 나오잖아요. 됐죠? 바로 요 공식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플라트를 하느냐 하면, 이쪽에 주로 이제 기가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 라인을 쓰고 이쪽은 뭐냐면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카운트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카운트하냐면 구간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냐면 구간이 대략 25 메가 일렉트론 전체적으로 메가 일렉트론, 기가 일렉트론, 일렉트론 볼트 그걸 아셔야 돼. 지금 이 방 안에 공기는 몇 일렉트론 볼트일까요? 룸 템퍼레처 30도, 25도 이거 일렉트론 볼트 바꿔봤어요. 전자공학이 반도체 물에서 항상 나오는 거예요. 26mm 일렉트론 볼트예요. 자, 지금 우주의 온도는 몇 일렉트론 볼트예요? 7-4승 일렉트론 볼트 오더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입자들이 발견할 때 에너지 레벨은 무슨 일렉트론 볼트예요? 대략 100기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래서 이런 레벨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100기가 넘어가면 이 약한 상호작용이고 전자기 상호작용이 하나의 힘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요걸 구간별로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스텝별로 이렇게 들들 하다가 어느 쭉 가면 갑자기 뭐가 이렇게 피크가 올라오는 거예요. 구간별로 카운트니까 이런 표시가 돼요. 구간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카운트가 몇 번이냐면 대부분 뭐 20번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양이냐면 구간을 나눠갖고 25mm 메가일렉트론볼트 구간마다 저 측정을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에너지 값을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양이냐면 요걸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이벤트 어떻게 되면 이벤트 퍼 25메가일렉트론 구간에서 이 에너지가 일어나는 현상을 몇 번 일어났는가 그거요.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입자의 개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요소, 이제 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참, 콕 찾을 때 이게 3.1 기가 일렉트론 볼트에서 피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게 뭐냐면 바로 요게 MC 자성입니다. 예. 그러면 그렇다면 요 에너지하고 요 운동량은 바로 이 디텍터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하면 플러스를 하면 그 현상이 몇 번 이 트래킹이 생기는가 이거 이런 거 몇 번 일어났는가 그걸 이렇게 헤아릴 수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 레벨 당 그래서 요 점을 거기 몇 번 요 20번 요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몇 번 여기서까지는 뭐 70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자 입자의 수명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입자의 수명이라는 건 간단해요. 입자의 수명이라는 거는 이걸 이제 조금 스무딩하면 자 여기는 핵심입니다. 요 두 개는 꼭 기억하세요. 입자의 수명이 항상 중요한데 요 곡선을 스무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게 에너지입니다. 기가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인데 요거에 에너지 반폭이 있잖아요. 공학적으로 이걸 뭐냐면 2 델타 2잖아요. 바로 2 델타 2 에너지 반치폭. 네. 요거를 입자 물리학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 값을 이렇게 표시해요. 네. 그래서 자 우리 덮여왔죠. 요 축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축. 요거 그대로 오고 있을까요? 그러면 언서턴티 프린시플 드디어 동작하는 거예요. 언서턴티 프린시플 어떻게 되죠? 델타 P 델타 X는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에너지하고 시간에도 관계가 성립되거든요. 성립돼갖고 이꼴로 합시다. 그러면 H·2가 되잖아요. 자, 입자의 수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 델타 T요. 입자의 수명이. 이 델타 T는 2 델타 E의 H·2가 되죠. 예. 네. 그럼 자, 2 델타 바가 뭐죠? 2 E·2 이게 뭐죠? 이게 이거 뭐죠? 이게 뭐라 했지? 글쓰기 아니야, 이거. 이건 그냥 문자야. 평균 수명할 때. 반전력, 반에너지 폭인데, 이거 바로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얼마죠? 5.68. 얼마죠? 5.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성 일렉트론 볼트 세크잖아요. 됐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에너지 폭이라고 일렉트론 볼트로 표시되겠죠? 이게 에너지 폭이잖아, 요 D. 예, 그러면 시간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입자의 에너지는 입자의 시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10의 마이너스 23성 혹은 24성 5다.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3성 5다. 10의 마이너스 10성 5다. 세크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그 W 입자든 뭐 G 입자든 이런 5다예요. 근데 야들은 뭐냐 하면 야가 뭐라 그랬죠? 10의 10성. 이게 기묘 입자예요. 이게 시입자, 참입자인가 그래요. 기묘입자가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 살아요. 굉장히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위크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약한 상호작용이 들어가면 오래 살아요. 요거는 지금 기회가 된다는데, 적지 말고. 네. 자, 됐어요? 네, 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입자의 수명이 뭐다? 테이블 좀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입자를 발견한다는 말이 뭐냐면, 자, 요, 어떻게 발견됐나, 자, 금방 따라오세요, 중요한. 이래서 발견된 게 무슨 입자였죠? 이 입자가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발견된 입자 이름이 뭐였어요? 그 입자를 알았더니 이 입자가 제이크사이 입자라고 특이한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본질이 뭐였나 봤더니, 참컥하고 안티참컥의 공명 상태인 거죠. 참컥, 안티참컥이잖아요. 이게 얼마죠? 3.1기가 이렇게 돼 3기가 일렉트론 볼트잖아요. 그러면 참컥의 질량이 얼마다? 1.5기가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양성자보다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도 보시면 밑으로 내려올수록 기묘도가 많을수록 질량이 커져요. 왜냐하면 이게 양성자보다 무겁잖아. 네. 됐죠? 예. 네. 그렇게 이제 질량 찾는 거고.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예. 이제 대충 이제 가속기에서 조금 더
가속기가 원리를 어떻게 되는가? 뭐, 이건 또 하나 지어야 되는데. 기가 막히다. 야, 자, 요걸 하나 지어야 되겠다. 자, 다시 한번 요거, 나중에 다른 공부를 또, 내년도에도 또 할 때, 요거 전부 다 이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진짜 이제 의미를 더 아시려면, 바로 그, 우리 이수 박사가 썼던 논문이, In Search of the Charm이요. In Search of the Charm Cup. 그, 예언을 했던 거예요. 벌써.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코업이 나와야 되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수 박사도 이제 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전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알겠죠, 여러분들. 이수 박사 했던 역할이. 그리고 그 가이드가 돼갖고 이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K1이 뮤온, 안티뮤온하고 요 두 뮤온으로 붕괴가 되어줘야 되는 게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데, 이게 발견이 안 됐던 거예요. 그 발견이 안 된 걸 안 됐다면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야 되는데, 확률이 낮다는 말은 뭐냐 하면, 다른 컥이 존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의 이론에서. 그럼 다른 컥이 지금 있는 컥의 두 배에서 네 배 질량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엡실론이 나와요. 엡실론 입자가 나오면서 이게 바텀 컥하고 안티 바텀 컥의 커플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소도생이 나온 거야. 예, 네, 공명 상태. 자, 됐죠? 요거, 이거 11월 혁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이렇게 매듭을 딱 만들어 놔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을 이야기 할게요. 한꺼번에 다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쪽 분야에서 그쪽 분야 사람들이 뭐가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문까지 가야 돼요. 가갖고, 아, 내가 다음에 공부할 때는 요걸 돌파해야 되겠다는 그 매듭 키, 그걸 이제 기억해야 돼요. 요게 11월 혁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수 박사가 바로 연계되어 있어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그 양자역학, 그러니까 쿼크 모델이 결정적으로 박수를 받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아까 봤죠? 이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 선생님.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여섯 개 다 있으니까는 나머지 모든 입자들, 베리온이든 메존을 이거 조합해서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 이제 가능한 거예요, 책자에. 보통 교과서에는 요거까지 끝나요. 근데 다른 거, 지금 뭐냐 참컥으로 들어가서 메존 만든 거 다른 것도 있긴 있어요. 몇 가지 얘들이 나와요. 예. 자, 요거 지우고, 일단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이클로트론이 가속이 되는가? 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빨리 봐보세요. 자, 요것만. 자, 사이클로트론, 그, 처음에, 노렌스가 만들었던 사이클로트론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원리는, 예, 굉장히 간단해요. 요걸 D세입 전극이라고 그러는데, 전극판이, 반원이 두 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에 이온 생성기가 있어요. 양성자든 이제 이온들이잖아요. 그 이온들, 그 이온들을 생성을 하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저 이쪽에는 뭐냐면 자장이 걸려 있어요. 자장이. 이 판 전체는 자장이 걸려 있어요. 자장이 걸려 있고, 자, B라는 자장이 걸려 있고, 한 번 금방 이해해요. 가속기가. 도대체 어떻게 가속이 되는가? 여기서 이제 일렉트론이 아니, 양성자를 생각하면 돼요. 양성자가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면 여기서 곧장 요 속도로 이렇게 가요.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 마가티 필드에서 양성자가 이렇게 휘어요. 휘어요. 이쪽 오면 여기서 요 전극에 의해서 이게 가속이 돼요, 또. 가속이 되면 이쪽에 와서부터는 이쪽 건너서 가속이 되고 요 속도가 V1이라면 그 다음, 여기서는 또 접선 방향으로, 이쪽 자장에 의해서, 조금만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가요. 저 반원이 커지죠? 커지면, 여기서 와서 또 가속이 돼요. 여기서 가속이 되면, 여기는 V2라는 속도가 돼요. 저 V2에서도 접선 방향으로, 마기 필드에서 양성자가 가속이 되고, 저 여기 와서, 예. 네. 또 가속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속이 되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죠? 빨라져서
이쪽 와서는 자 충분하게 원하는 속도까지 오면 여기서 빼내요. 이거를 일로 빼내갖고 닦아서 충돌시키는 거예요. 이게 충돌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공식은 자 우리 전자 이쪽 물리 쪽으로 한 사람 이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하면 F equal Q V B잖아. 자, 왼손 한번 해보세요. 자, 금방 내 풀어줄게요. 왼손 내갖고, 우리 흔히 FBI라 그러는데, 우리 저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요게 포스 방향이고, 요게 V고, 요게 마그네틱 필드요. 그러니까 왼손의 법칙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어느 쪽으로 휘는가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보여줄게요. 지금 이거 마그네틱 필드가 요렇게 점을 찍으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온 거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마그네틱 필드 일로 나와야 돼요. 일로 나오고, 속도는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잖아요. 속도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포스가 어디를 받아요? 위로 받잖아요. 위로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입자가 계속 이로 움직이니까 일로 접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됐죠? 해보세요. 그대로. 네. 지구 궤도를 도는 거 똑같아요. 네. 금방 따져주면 돼요. 반대. 네. 그래서 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원 운동을 하는데 건너뛸 때마다 요거를 전극을 바꿔줘요, 격원으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자, 그 전에 하나 빠졌는데, 선형가속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일해요. 선형가속기를 해갖고, 뭐, 직류를 걸어주는 거 아니요? 저, 이걸로 알 수 있어요. 선형가속기는, 자, 빨리 그려주세요. 금방 끝나요? 이러니. 선형가속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조금씩 길어져요. 폭이 아니고. 여기에 고주파 전압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형가속기는 전극이 이렇게, 1, 3하고 2, 4가 요렇게 전극이 걸려져요. 이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빔이 지나가는 튜브고, 여기에 이제 전극이 교류 전압이, 고주파 하이볼테이지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만약에 일렉트론을 가속시킨다. 선형가속기는 일렉트론을 많이 하거든요. 가속시킨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교분을 해주기 때문에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그럼 땡겨지잖아. 다시 이쪽에 가서 땡겨주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압 교분을 해주면, 야지 여기까지 왔다가 또 가속되고, 여기까지 왔다가 가속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으로 쫙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선형가속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왜, 그, 일렉트론 가속기가 원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1로 다 나가버려요, 많이. 그래서, 100기가까지는 원 운동 해도 크게 문제가 아닌데, 100기가 이상 되려면, 손실이 너무 많아서, 선형 가속기 쪽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여기서 더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렇게 간단찮아요. 가속을 찾고 쉬게 주면, 저 공식을 조금만 더 적어볼게요. 자, QVB가, 이거하고, 이 원운동하고, 그 다음 원운동 가속 방정식이 뭐죠? 항상 나왔던 거. MR분의 V자승 있잖아. 이걸 연동식에 푸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V는 어떻게 돼요? 예, V를 구해주면, 양쪽에 지금 없어지고, QB에 MR이 되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공식이 뭐냐면, 주기를 구해보세요. 주기는 간단히 구해주죠? 2πR에 V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집어넣어줘 보세요. QB에 MR에 2πR. 그럼 뭐냐 하면, RR 없어지고, QB에 2πM이 되잖아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기, 한 바퀴 돌아가는 시간에 반지름이 전부가 안 들어갔어요. 예. 네. 이게 동일한 반지름이 된다는 거예요. 반지름하고 관계없다는 거, 주기가. 예. 네. 주기가, 이 가속계 주기가 반지름과 관계없어요. 사이클로트론에서.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주기가 질량이 고정됐다고 주기를 맞춰놨는 거예요. 튜닝 하는데. 근데 지금 이게 감속에 가깝게 속도를 내잖아요. 그럼 감속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질량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질량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질량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주기 조절하는 고주파 주파수도 다 바꿔줘야 돼요. 바로 그 문제예요. 이걸 이게 딱 연이어서 튜닝해서 가속시키면서 질량이 바뀌기 때문에 매번 전압을 전압 고주파의 고주파 주파수를 미세 조정해줘야 돼요. 바로 이 방식이 이게 뭐냐면 요 미세 조정하는 요게 맨 처음에 나왔던 요거요. SC라는 가속기요. 자, 이게 조금 SC가 뭐 약자냐 하면 싱크로 사이클로 트론이요. 이게 SC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론적 보정을 해줘갖고 해주는 거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싱크로스, 요것조차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기를 일정하게 해주는 거, 그게 뭐, 무슨 의미냐 하면, 요때까지도 가속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속을 시키면 반지름자가 커지잖아요. 저 요것만 기억하세요. 가속 시키면 반지름자가 커져요. 요 가속기까지도. 그러니까 뭐,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 하면, 요거는 뭐냐 하면, 전장의 주파수만 바꿔줬는데, 요걸 동일한 하나의 궤도를 만들어주기 위해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항상 가속을 시켜도 동일한, 이거 동일해야 되잖아요. 뭐, 가속에도 이 정도 바깥에 나가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전장의 주파수하고 자장의 세기, 이 자석이 있잖아요. 세기를 연동시키는 거예요. 함께 연동시켜갖고 일정한 반지름을 갖게 해주는 가속기가 바로 그 유명한 싱크로트론이에요. SYN, HRO, TRO. 네. 싱크로트론 가속기요.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는, 하이에너지 가속기는 예외 없이 다 싱크로트론이에요. 다 이게 싱크로트론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요 P에서, 요에서 붙는 거 다 싱크로트론이에요. 다 합니다. 싱크로트론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이 이제 고정된 거. 자,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론 왜 중요하냐면, 가속기 기본, 이거는 이제 사이클로트론이에요. CYCL로 사이클로 트론이요. 이걸 이제 했던 사람이 노런스예요. 노런스. 예. 노런스가 갖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요게 가속기의 원형이고, 이게 초기고, 이거는 가속시 반지름이 커져요. 근데 이제, 반지름을 일정하기 위해서 전장하고 자장을 함께 연동시켜서 하는 게 싱크로트론이요. 아니, 사이클로트론이요. 사이클로트론. 안에 싱크로트론. 이 영어 단어가 싱크로하고 사이크로 이게 개념이 혼선이 있는 거야. 싱크로. 네. 자, 뭐냐 한번 보세요. 이게 싱크로잖아요. 싱크시킨단 말은 뭐 싱크란 단어가 뭐냐 이게 합성이란 말이잖아. 함께 한다는 말이잖아. 이게 맞는 거야. 그 지구상의 모든 가속기는 지금 대부분의 가속기는 싱크로트론이야. 사이클로트론이 아니라는 거. 사이클로트론이 아니고 싱크로트론이라는 거. 이거는 반지름이 바뀐다는 거. 됐죠?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한 10분만 더 하고 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자꾸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 조금 몸 풀고. 너무 오늘 그림만 많이 그리고 오늘 너무 편안하게. 나 지금 저것도 해야 되고 덩어리들이 이런 덩어리 너무 많은데 오늘조차도 너무 수식 풀면 또 사람들 또 지칠까 싶어갖고 내가 좀 방향을 약간 틀었는데. 그러나 우리 왜냐면 이건 해야 돼요. 이건 양보를 이거는 원래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이걸 해야 이제 지금 내가 이제 너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늘 후에 우리 사이도 좀 올려놓았어요. 지금 LHC가 지금 가동 중단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맞는지 내가 지금 커피인데 확인해봤는데 예, 지금 가동 중단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뭐 핫이슈였잖아요. 힉스 거의 찾았다고. 근데 완전히 공포된 건 아니고. 근데 힉스 거의 뭐 99% 찾은 거예요. 이제 게임 다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이런 거대한 지금 사건이 벌어졌고, 그게 우리 137학년 이 시리즈의 본질에 관한 문제고, 예, 본질에 관한 문제고. 그래서,
지금 계획은 내가 한 2년 내로, 가급적 빨리 한번 가야 되는데, 유럽 쪽으로 가면서, 해외 학습 탐사를 유럽 쪽으로 가면서, 아이슬란드하고 볼 것들이 많아요. 그쪽에 아이슬란드 그 자연, 피어로드라든지 지질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쪽을 보고, 늘어오면서, 이쪽을 써내야 하루 이틀 정도 들을 보낼 거예요. 이제 뭐, 들어가 봤더니, 잠깐 봤더니,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괜히 확 잡을 수가 있어요. 가기 전에 반드시 이거 하고, 책자들이 좋은 책이 많아요. 당연히 지금 내가 지금 오늘 강의했는 거 가장 많이 레퍼런스를 했던 게 기가 막힌 게 책이 나왔어요. LHC라고. 내가 자고, 그때는 뭐, 시간이 없어서 대충 이렇게 뭐가 있나 대충 봤다가, 어제 내가 가면 저 정독을 전체 다 했어요. 아, 참 괜찮아요. 나는 이제 상당한 수준이 됐어요. 뭐든지. 이거 썼던 사람이, 선에서 1990년도 중반에 1년간 보냈어요. 카이스터 나오고, 지금 저거 백두산 초청했잖아요. 예. 강연 재밌었어요? 예. 예, 그분, 예. 하여튼, 내가 그 책을 읽어봤더니, 책이 아주 상당히 잘된 책이에요. 그 정도 된책 같은 거, 영어로 번역해가고 다른 나라에 공부해도 될 정도 책이에요. 그 책 한 권이면, 지금 내가 거의 90% 그 책에 있는 그대로 나온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런 수치들을 어떻게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그 책에, 그 책이 500페이지가 넘어요. 내가, 한 번을 완전히 숙독을 다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을 두 번, 세 번 다시 더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 책, 이 사람이 작심하고 썼어요. 책은 그렇게 나와야 돼. 함부로 책을 쓰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런 꼭 강의 끝나면, LHC 책을 처음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면 이제 확 느낌 올 거예요. 보통 그런 책이, 히스토리를 쓰는 책이 물리적 메커니즘이 좀 약하거든. 대충 이렇게 겉으로 많이 도는데, 이 책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리적 메커니즘을 히스토리하고 링크해갖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쫙 이야기해놨는데, 기가 막혀요. 대단한 책이에요. 아, 대단한 책.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 과학 운동이라는 그런 종류, LHC 그 쓰는 그 정도 책들이 각 분야에 나와줘야 돼요. 각 분야. 대충 되는 책이 아니에요. 500페이지 전체가 LHC 이걸 타겟으로 해갖고 이 단계가 어떻게 갔는가 정도요. 굳이 비교하자면 빅뱅 책 그 선전 많은 책 있잖아요. 그 책하고 견줄 만한 책이에요. LHC가. 네. 대단한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 끝나고 단장 여러분들 그 LHC를 해갖고 이대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벌써 다 들어올 거예요. 물론 이제 요거 몇 개, 저기 한 30% 내가 다른 거 내 이론 했고 지금 요거 있는 전체 이야기는 요거는 다, 요것도 다른 책이 하나 있어요. 탑쿼크를 찾아서 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이쪽부터 책을 일단 소개해 줄게요. 탑쿼크를 찾아서 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저 손무승 교수인데 이분이 바로 경북대 물리과 교수요. 이분이 페르미넵에 가서 연구했던 분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원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빠졌는데, 지금 SPS에서 경쟁한 페르미넵에서는 뭐냐면 디텍터가, 페르미넵에서 이것도 기억해놨어요. CDF하고 D0. 네. 이 CDF 이쪽 그룹에서 탑을 발견했어요. 탑쿼크를. 요거 전체 탑쿼크를 찾는 그 전체 과정이 단행본 책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학자가 직접 그 가담하면서 그 히스토리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뭐 오늘 이야기하는 LHC 이 책은, LHC 책은 이 책 정부에 한 3배가 넘어요. 대단해요.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왜 박 박사가 위크 이 더블 플라스마 지지적으로 이야기만 계속 하느냐, 그걸 확실히, 이 책 전체가 이거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스탠다드 모델이 왜 그렇게 위대한가를 그때서야 여러분 느낄 거예요. 예. 뉴트리노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책 다 읽어보면 나와요. 예. 자, 그 다음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누구? 이 다이어그램 내가 인용했던. 네이마. 예. 이거 내가 백북서에서 강의를 한번 했어요. 이 책을 갖고. 난 중요한 책하고 강의를 다 해요. LHC 강의, 이거 지금 오늘 거의 한 3시간을 LHC 이야기 했잖아. 예. LHC 이제 여러분들 감 잡았죠, 이제. 예. 이 세 권의 책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예. 반드시.
특히 네이만 이 책은 완전 교과서가 이론이 탁월해요. 대단한 책. 그리고 교과서에,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이만큼 이게 대충 나와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근데 이 책에는 디히스토리까지 맥락까지 다 나와요. 그래. 이제 이해하셨죠? 네. 박자세는 책에서는 양보하면 안 돼요. 책에서 양보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우리 당에 나오는 중요한 책은 내가 그게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어머니 그 책을 내가 그 며칠 사이 읽으면서도 다시 느꼈는데, 만약에 내가 요 타임에 LHC 이 책을 못 만났더라면, 그러니까 그 전에 이론 수식 전개했던 게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 수식만 조금만 자, 한 5분만 내가 저 터치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전체 다 풀 수 없어. 지난번에 풀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수식에 돌아와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이게 왜 스탠다드 모델이 그렇게 위대한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뭐 미리 저 이야기했지만, 그 그림 있죠. 미리 이야기하면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 그림, 이거, 예. 이렇게 해갖고 기억나죠? 이렇게 하고 양력이 어떻게 되죠? 양력이 이렇게 만나고 이것도 만나고 강력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나는 게 뭐죠? 슈퍼스프링이잖아요. 이 그림이 핵심이에요. 이 그림을 항상 밑으로 깔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죠? 스탠다드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결론이 뭐였어요? 이게 왜 그렇게 미래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때. 바로 이 들어가는 중간 과정에 du파이의 대저의 du파이의 마이너스 v의 파이 플러스 파이 이게 뭐죠? 예, 요 공식의 결론이 뭐냐 하면 이걸 풀면 요거의 공면 미분 이걸 다 풀면 뭐가 나오냐 하면 mg가 얼마죠? 다 기억하죠? 2분의 1 v m 요거는 mw가 2분의 1 v 뭐죠? g2잖아. 자, 이제 이게 풀리는 거. 이 g2 이거 바로 커플링 계수인데 g2 이 커플링 계수가 이 정도, 이게 뭐냐면, 세타 오메가 관계 있어요. 이 세타 오메가를 가지고 좀 더 봤습니다. LHC에서 세타 오메가를 정밀하게 측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세타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이 방식이 뭐냐면, 기가 막히게 그 책에 나와요. 이 G 보존은 그 값을 예측을 했어요. 얼마? 90기가 일렉트론 예측을 하면서, 정확히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면요. 가속기 에너지를 90메가 일렉트론 튜닝 해놔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올리는 거야. 90메가 기가 일렉트론 볼트 중심으로 해갖고 스위칭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 정한 90, G 보존의 정한 그 에너지가 딱 되면 입자가 폭발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 G 보존을 보통 때 야들은 몇 개 찾았어? 4개밖에 못 찾았는데 야는 1700만 개 찾았다는 거야. 1700만 개. 그리고서 이제 인류가 자, G 보존은 또 되게 중요한데, G 보존을 왜 그렇게 핵심 문제냐 하면, G 보존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였거든. G, 감마가, 일렉트론 감마, 일렉트론 이거 기억나죠? 이 도표 기억나죠? 이게 실제로 엄청나게 중요한 도표예요, 이게. 근데 동일하게 G 보존 이 현상을 일으켜 주는 거야. 일렉트론 가도 일렉트론이 나오고, 일렉트론 가도 일렉트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측정해도 야에서 나온 건지 야에서 나온 건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현상이 이게 도미넌트 현상이에요. 굉장히 강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묻혀갖고 야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현상인지 야에 의한 현상인지 포톤에 의한 현상인지 전자기 상호작용인지 위크 상호작용인지 모르는 거야. 묻혀갖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순수하게 이 탄성 충돌해갖고 나오는 게 뭐냐 하면 G 보존에서 뉴트리노예요, 뉴트리노. 그래서 뉴트리노 먹으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하고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G 보존의 효과를 뉴트리노의 충돌에 의해서 측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구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뉴트리노 빔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빔을 SPS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에 바로 뭐가 있냐면 뉴트리노 측정기가 있어요. 검출기. 그 다음, 요거에 또, 요 부분에서 측정해드린 게 뭐냐면, 바로 가가멜이라는 엄청난 그 장비를 해갖고, 이제 정밀하게 측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순수하게 이제 분리되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대량으로 만들어갖고,
완벽하게 약한 상호작용을 확실히 인류한테 이게 존재하고 이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갖고 이 에담서는 이걸 드라이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봤던 그 터널을 2000년도 다 끝나고 실험이 끝나고 한 10년 했잖아요. 끝나고 그 터널에 있는 장비들 다 끄져, 이게 뭐 몇만 톤이 넘었대요. 다 끄집어내고 그 터널에다가 지금 뭐 하면 이 파이프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 공사가 언제 시작됐냐면 2005년도에 토목 공사가 끝났는가 그래요. 이게 참 언제 됐어요? 벌써 지금 몇 년 전이야? 아, 8년 전이잖아. 지금도 계속, 이거는 실험되고 앞으로 한 20년 더 갈 것 같아. 그럼 벌써 초기 단계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나도 그렇게 중요한 게 돌렸다가 막 한 1년 돌렸다가 스탑 해버렸는데 안타깝잖아요. 근데 물론 조금 안타까운 면이죠. 크게 안타까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이제 봤죠? 이 데이터 다 분석해야 되잖아. 네. 1년에 미 국회 도서관 160배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동되면 또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이어서 쏟아져 나올 거예요. 여기 쏟아져 나오는 많은 데이터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힉스 보존을 찾는 거지만 이 목록이 한 10개쯤 돼요. 목록이 10개쯤 되고 더 놀라운 건 여기서 이제 다른 문제까지도 뭐냐면 인류가 여기서부터는 인류가 처음으로 보는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스탠다드 모델은 이제 끝났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스탠다드 모델에서 유일하게 지금 스탠다드 모델에서 하나 배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뉴트리노 질량은 제로로 보고 있어요. 예. 뉴트리노 질량이 있는 염려가 아직도 핫이슈예요. 예. 근데 스탠다드 모델에서 일단 이건 제로 두고 있어요. 그건 아주 마이너한 거예요. 그거 내놓고는 스탠다드 모델은 인류가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자사 회원들은 전부 다 이걸 갑으로 수로 놔야 돼요. 선임 수 좀 넣으세요. 꽃으로 수를 놔갖고 액자로 만들어갖고 이거 전부 다 우리 회원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전면대서니까. 네,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그런데 자, 그 진짜 왜 흥분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야가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예, 네, 근데 막 첫 데이터 얻기 시작한 그 무렵인데 이거 앞으로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더 데이터를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분의 차원, 익스트라 디멘전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블랙홀 이야기가 나오고, 예. 네. 그 다음에 조건 이론의 초기 단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 점검할 게 한 1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 다음 인류가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포존 모델은 다 오케이, 맞았어. 그러니까 포존 모델 다 끝나고, 이제 그 나머지 현상들을 이제 인류가 넘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왜 우리가 이걸 종교로 가지면 안 되나요? 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진짜잖아. 이게 진짜야. 네. 그래서 그건 더 놀라운 게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지성이 이걸 미리 이걸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벌 계산은 이제 언제 시작됐다 그랬죠? 밀드 세월이 1050년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50년도 시작되고 이게 저 60년대에 스탠다드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이게 가속기들이라는 건 다 입자 물리학하는 사람들의 이론이 먼저 나오면 그걸 직접 찾아내는 거예요. 증명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왜 뭐 유기체, 유기체적인 사고나 이런 걸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이제 우리 그 너무 그 체제들을 하는 주인이 유기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없고 이쪽이 승리한 거예요. 내가 이쪽이 승리한 거예요. 승리했고 그 다음 야들이 이제 더 많은 걸 보여주는데 자 요것만 잠깐 하고 이제 끝낼게요. 아 그래요? 어? 자 1분만 하자. 나도 뭐 아니 아직 다른 때보다 시간 많이 안 지났어요. 요것만 그 저 요까지 해야 돼요. 힉스 보존 그 질량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그 중간 단계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다 풀면 또 한 30분 걸리니까요. 자 이게 전체 뭐냐면 라그랑지안이에요. 자, 그 도표에서 라그랑지안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런데 이야기했죠. 라그랑지안 공식이 스칼라 보존에 대해서 나가는 이게 바로 힉스 보존이 스칼라 보존입니다. 라그랑지안 공식이 어떻게 된다면 2분의 1 라운드 u 파이에 라운드 u의 파이에 마이너스 2분의 1 m 자승의 파이 자승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입자 밀락에서 스칼라 보존. 네, 스칼라 보존에 대한 나랑지안이에요. 나랑지안 밀도요. 근데 지금 우리 계속 풀었던 게 뭐냐 하면, 이 시스템 풀었죠. 기억납니까?
2분의 1 제로 h 플러스 바의 스칼라 함수 이거 복소 스칼라 함수에서 풀었잖아요. 풀었을 때 여기에 인터액션하는 입자하고 필드하고 인터액션하는 텀이 어디 들어가느냐 하면 공변 미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텀을 쓰면 힉스 맥칼리즘 이 텀을 써갖고 이때 스칼라가 이렇게 주어질 때 풀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2분의 1 d 파이의 대저에 d 뉴 파이의 마이너스 2분의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v의 파이 대저에 파이 이렇게 주어져요. 자, 힉스 메커니즘 어디 들어가 있나 하면 바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갈로 열고 h 플러스 v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v 자승의 전체 제곱 텀으로 주어져요. 자, 여기서 h는 힉스 입자고 v는 백큐 기대값입니다. 요게 힉스 입자고 요게 v가 진공 기대값입니다. 이게 246 기가 일렉트론 볼트 진공 기대값이요. 네. 그게 중요하죠.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집어넣고 자 우리가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하면 이걸 계산하면 자 지난 시간 기억나요? 이 값이 자 내가 한번 기억을 되돌아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라운드 U의 현재 아 라운드 U의 기억나요? 파이의 라운드 U의 파이의 이렇게 하고 파이가 아니지 뭐야 H가 되죠? 기억나죠? 라운드 U의 H 힉스 보존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면 8분의 1에 G1 자성 G2 자성의 H 플러스 V 자성이 되고 자,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4분의 1에 어떻게 되죠? G2 자성의 제곱에 G뉴의 G뉴의 H 플러스 V의 제곱이 되죠. 딱 기억해야지. 네. 맞죠? 확인해봐요. 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뭐냐면 요걸 전개한 거요. 요걸 전개한 거요. 그 다음 요걸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요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자, 요걸 계산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기가 막혀요, 이게. 계산하면, H4성에 플러스 4H자성 V자성에 4H3성의 V가 돼요. 전개해보세요. 힉스 메커니즘인데 이게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잘 주목하세요. 기가 막혀요. 이게 스칼라 입자예요. 스칼라 입자의 라그랑장 밀도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뭔지 모르지만은 요 텀을 뽑아내면 요거 질량 있잖아요. 요거에 뭐냐 파이 요거만 주목하면 돼요. 요게 파이라는 함수 줬을 때 요 파이의 제곱이 돼 있고 그거의 질량 그 파이 제곱의 질량 제곱이잖아요. 그럼 자 요게 요서는 라운드가 뭐죠? H로 바뀌었잖아요. 요게 H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뭐냐면 H 자성에 대한 텀에 앞에 붙는 게 질량의 제곱이잖아. 오케이. 다시 한번. 나도 힉스 이게 핵심입니다. 요 과정은 지난 시간에 거의 한 시간 정도 풀어줬어요. 다 우리 회원도 발표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요걸 풀면 요렇게 나오는데 요거다가 힉스 포텐셜 에너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요게 힉스 텀이요. 집어넣어갖고 해보면 요걸 전개하면 요렇게 돼요. 어쨌든. 예. 요렇게 되는데, 요거서 요 공식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요 대목이 워낙 중요합니다. 요 공식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하고? 이 전체하고. 이 전체하고 비교해갖고,
질량통을 빼내야 돼요. 힉스 질량을 빼내야 돼요. 근데 힉스 질량이 어디 있느냐 봤더니, 저 그 유명한 힉스 질량, 예. 우주의 존재, 모든 존재의 질량을 준 힉스 질량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요 공식에 왔더니, 요게 스칼라고, 요게 스칼라잖아요. 요 스칼라 입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나그랑이 요런 공식이 주어지면, 요거 파이에다가 요 파이 제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운드, 예. 파샬, 라운드를 할 때 또 뭐라 그러더라. 파샬, 나는 벌써 라운드가 되고. 파샬 디퍼렌셜입니다. 편미분 4차원 U에 대해서 편미분 4차원 편미분 H로 했죠. 파이 대신 H가 들어가 있잖아. 파이 대신 H. 그러면 이쪽에서 H제곱에 대한 텀을 찾아야 되잖아. 이어서 무슨 말이 알겠죠? 그럼 H제곱의 텀을 처음 풀로내 볼게요. 자, H제곱의 텀이 어디 있어요? 이어서 H제곱 텀을 찾아내면 바로 놀랍게도 요거에 H제곱 텀 있잖아요. 딱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요 통을 빼내면 마이너스 4분의 1 해갖고 곱하기 4에 H자승 V자승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쓰면 뭐냐 하면 바로 마이너스 V자승에 하나 빠졌어요. 이쪽에 변수 파라미터 하나 붙어요. 요게 또 묘미인데 요게 람다가 붙어요. 람다가 이렇게 람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4분의 1 람다에 4분 람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자 이게 핫이슈입니다. 마이너스 람다에 V자승의 H자, 마이너스 람다에 V자승의 H자승이 됐죠. 바로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다 보세요, 잘 따라오세요. 요거에 요 H가 있고 요 파이 있고 요 파이 있을 때 요 파이 자승이 됐잖아요. 동일하게 H 있고 H 자승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 이 여기서 비율 요 비례 관계에서 M 자승의 엄밀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 다시 보실게요. 혹시 또 헷갈리니까 각각 마이너스니까 2분의 1 M 자승 파이 자승은 남다 V 자승 H 자승으로 쓸 수 있죠. 이 관계에서 질량터만 빼냈다는 거예요. 됐죠? 그대로 하나 뭐 손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자 M자승은 뭐죠? M자승은 2 남다 V자승이 되잖아. 됐죠? 다 왔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자꾸 그렇게 기다리던 힉스 보존의, 이게 힉스 보존입니다. 힉스 보존의 질량은 루트 2 남다 V자승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 예. 이게 바로, 예, 표준 모델의 공변 미분 계산에서 힉스 보존의 질량이 수시로 유도되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전에 먼저 다 계산했죠. 이 텀, 요 안에 있는 텀 갖고, 자, 이걸 공식을 잘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G가 바로 뭐냐면 G0 입자예요. 됐죠? 위치 입자예요. 그 다음에, 자, W 입자는 어디 있어요? 요거에. W 입자는 묻어 있어요. 어떻게 묻어 있나 하면, W 입자가 어떻게 묻어있나 하면 G1BU가 뭘 했냐면 마이너스 G1GU의 사인 세타 오메가 플러스 E의 AU가 됐잖아요. 다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G2의 GU가 뭐가 됐죠? RNG, WG, 예. 자, 해야 돼요. WI가, W2, W 뭐죠? 이게 뭐죠? W3이잖아. W3요. W1, 2, 3가 다 달라. W3가 뭐다? 바로 G2, G뉴의 코사인 세타 오메가의 E의 A뉴. 이렇게 했잖아요. 자, 뭐냐 하면, 자, 이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포톤이요. 이게 광자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W가 뭐냐면, W가 WU1, WU2, WU3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로 바뀌느냐 하면,
W212가 뭐가 되느냐 하면 잘 따라와야 돼요. 지금 요거 조금 걸리는데 W3가 믹싱해요? 안 믹싱해요? 섞이는 거 찾아야 돼요. 자, 포톤하고 G 입자가 섞여요. 그 다음 W 입자는 안 섞여요. 끼키어 막혀. 불꽃 스파테린이 되면서 입자가 하는데 G 입자하고 광자가 섞이면서 광자는 질량이 제로가 되고 G 입자가 질량으로 돼요. 그 다음 W 입자는 안 섞여요. 그래서 뭐냐면 안 섞이는, 그렇지, 이 안 섞이는 두 개가 원, 투가 뭐냐면 바로 W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가 되고 야가 바로 뭐냐면 G 입자가 돼요. 기가 막히잖아. 기가 막혀. 어떻게 진짜 내일도 다시 또 한번 하고 싶어. 스탠드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뭐냐면 우리 왜 이걸 해야 되냐, 박자에서 진짜 성공을 하는 게 인간이 지금 이해하는 물리학에서 최고 꼭대기 있어요. 무슨 말 했어요? 인간이 이해하는 이론 중에 최고 꼭대기 있어요. 예. 물리학과 가서도 석사 후반부 박사과정 가서 배우는 거예요. 입자 물리학 하는 사람 배우는 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이거 지금 이거 본질 찾는 거예요. 야들 본질 찾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래 지금 이러한 천문학적인 가속비들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식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W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됐어요? 해보세요. W1 거기서 봐. W1 기억나죠? 마이너스 플러스 W2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오반 루트 2에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 공식. 예. 그래서 W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는 뭐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 W1, W2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W,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W 플러스 W 마이너스 G 제로, 그 다음에 포톤. 야들이 항행제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해갖고 야는 그대로 대칭을 유지하고 있고, 예, 게이지 시울에서 대칭을 유지하고 있고, 게이지 시울이 대가가 이수 박사입니다. 예, 이번에 그 RH 그 책에 참 잘 써놨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 진짜 우리나라 그 입자 물리학, 우리나라에서 좀 깊이 공부한 사람도 그 교수님한테 감사의 편지를 보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이수 박사가 도대체 뭘 했는가 명확하게 학문적으로 딱 돼 있어요. 이수 박사가 그때 당시에 그 양자 장문,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쪽 이론이 뭐냐 하면 게이지 시오리인데, 게이지 시오리에서 색색 대가였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도 여기서 학회를 가면요, 학회에 어떤 섹션이 벌어지면 거기서 강연하는 그 전문가가 나와요. 그 섹션에 그 항상 들어가면 그쪽 분야의 대가들이 그쪽 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 시리즈를 이수 박사님이 그때 막 형성, 그때 막 그 붐을 일으켰던 소위 말해서 무슨 이론? 게이지 이론. 게이지 이론의 세계의 대가였어요, 이수 박사가. 그래서 연구자들, 전문가들 대상으로 그 학회에서 그 강연을 했어요. 그 강연이 그게 논문으로 통과되고 그 강연했던 걸 그 논문이 그 당시에 이 게이지 시험에 대한 제대로 된 교과서가 없었대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그 논문을 보고 게이지 시험을 학습하기 시작했대요. 그 과정이 아주 상세해 나옵니다. 그 지금 이게 전체라고 뭐냐면 게이지 이론이에요. 지금 이 게이지 이론. 그래서 게이지, 국소 게이지 대칭성을 요구하는데 일렉트론 상호작용이 요구하니까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게이지 대칭성, 국소 로컬 게이지 시메트리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기 상호작용에서 포톤이 나오고 또 덩달아서 차지가 컨저버야 된다는 게 나오고, 위크 필드에다가 게이지, 국소 게이지, 그걸 요구하니까 뭐가 나왔죠? 바로 이 세 가지 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한 상호작용에다가 게이지 불변성을 요구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글루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체가 게이지 시오리는 하나의 위대한 스트럭처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인류의 위대한 지적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양자 혁명, 그 위에 있는 혁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드디어 인류가 전체 우주의 구성 입자를 이해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힉스 보존 질량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했죠? 다시 한번 그럼 자 다시 한번 잠깐만 자 1분 내로 끝낼게요. 자 그럼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면 나그랑제 안에 다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나그랑제 밀도에. 들어간 문이 나그랑제 밀도고, 나그랑제한 시스템 뭐라 그랬죠? 운동 에너지 많아서
포텐셜 에너지. 그다음 나그랑지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나그랑지안에 대해서 그 나그랑지안에서 오일러 나그랑지안 공식에서 라운드 L에 라운드 Q에 마이너스 DT에 DL에 DQ 다섯을 해가 제로가 됐는데 이게 결국은 여기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운동 상수가 나오고 모멘텀의 데피니션 나오고 모멘텀의 상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Q.P 마이너스 L 이게 바로 해밀토니안이 되면서 에너지가 컨저베이션 되고 두 개의 보존 법칙이 나오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최소 작용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연 법칙이 이게 왕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곧장 이 전체가 이게 뭐냐면 이 나그랑지안이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 L이 바로 이겁니다. 조금 다르긴 같은 거예요, 사실은. 공간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L이 왜 그렇게 파워풀했냐 하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하고 연결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의 최소 법칙에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게임이 이겨놓은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모든 인터랙션이 어디 들어가 있나 하면 이 코베런트 데리베이티브, 공면 미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도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공면 미분에. 그 공면 미분 속에 뭐가 들어있나 보니까 입자들하고 필드가 소면서 위크 보존의 필드하고 입자들 상호작용이 보이잖아요. 힉스 입자하고 위크 보존의 상호작용이 바로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 V가 바로 뭐냐면 힉스장이요. 아, 그 진공장이고 H가 힉스장이요. 그래서 힉스장에서 보세요. 힉스장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갖고 왔잖아요. 힉스장에서. 힉스장에서 그 에너지 질량을 갖고 왔고 그래서 힉스 질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W 플러스 마이너스 모든 질량도 그 플러스 모든 쿼크의 질량도 그 플러스 모든 넵톤의 질량도 다 어디서 왔다? 힉스 백큐장에서 온 거예요. 힉스장은 뭐냐면 백큐 에너지예요. 백큐이 브로콘 심메트리, 스판테스 브로콘 심메트리 해갖고 보통 백큐의 대표는 에너지가 제로인데 에너지가 갚는 백큐이 생겨요. 새로운 백큐이 생기는 거예요. 백큐의 에너지가 제로가 아니고 에너지를 가져버린 거예요. 그 값이 V 값이에요. V 이 V예요. 그래서 그 백큐의 에너지를 모든 입자들이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들이 받아갖고 저런 쿼크가 출현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자, 수고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 아, 자, 다 끝났어.